작전은 잘 진행되고 있나? 상황은 나도 보고 있었다. 어차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니터링 뿐이니. 칼바크를 확보했나 보군. 그가 정말로 애쉬와 더스트를 등진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아. 섣불리 그를 믿는 건 위험하다. 그는 지금 의무실에 있어. 그가 정신을 차린 뒤에 이 얘기를 들어보자. 작전은 잘 진행되고 있나? 그건 그렇고, 미스터 테인이 나를 찾아와서 그러더군. 네 비서가 카밀라를 해치려고 한다고 말이다. 하이드에겐 따끔히 말을 해뒀어요. 멋대로 행동하진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. 그래, 잘했다. 너나 네 비서의 힘으로는 지금의 카밀라를 이길 수 없어. 그리고 설령 쓰러뜨린다고 해도 검은 양팀과의 반목이 더더욱 커지게 될 거다. 그걸 아시는 분이 왜 혼자서 카밀라를 제거하려 하신 거죠? 판단착오를 인정하지. 판단착오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어. 그러니까 대장으로서 명령하겠다. 카밀라에게 손을 대지 마라. 너만이 아니라 네 비서에게도 하는 짓이다. 저는 늑대계 팀의 대원이 아닙니다. 제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건 아가씨뿐입니다. 하이드,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. 나를 위해 폭주하지 마요. 그래봤자 나는 기뻐하지 않으니까. 바이올렛, 네 비서를 잘 제어하기 바란다. 그리고 이 길로 시오구를 찾아가보도록. 가서 칼바크의 상태를 확인해봐라. 늘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해라.